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TV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철권 내일 이제 나오려면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드디어 쿠마 트레일러가 나와서 구라TV가 같이 트레일러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분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개인적으로 철권 내일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 아마 쿠마 트레일러니까 팬더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쿠마랑 팬더가 다르게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냐, 왜 이렇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 이거 볼 때마다. 좀 쿠마 약간 더 통통해진 것 같냐, 왠지 느낌이. 헤아치 도복 입었죠? 이게 이제 안 넘어지네요. 그 새로운 신기술에, 오, 적금 능력? 곰나락도 안 넘어지는데? 오, 곰나락도 안 넘어지네. 그리고, 서퍼는 여전히 있고, 토네이도 2타, 약간 모션 바뀐 것 같고요. 콤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쌍창. 야, 미쳤는데? 헤아치 쌍창 있는데? 그리고 팬더가 원래 스토리가 있죠. 이게 되게 웃긴 약간 대박인데. 헌팅 여전히 있고 버스트 그다음에 이게 뭐야? 내신 있어? 그다음에 신기술 인게저 키고 스매시 그리고 쌍자궁 인게저 뭐야? 야 곰풍신이 있는데? 곰 때리는데? 거기에 운기도 있고, 와, 뭐야, 이것도 히트에서 굉장히 뭐 기술이 화려한데? 곰살몬 때려주고, 삼양손, 카운터 시에 레이저츠, 생선으로 던지네. 생선, 그리고 생선이 로켓으로 박힙니다. 이거 너무 웃긴데? 야,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 팬더는 가추장이랑 봉황 생기는 거 아니야? 대박인데? 진짜 가추장이랑 봉황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급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트레일러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4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데빌진도 남았고, 몇개 남았는데 알리사랑, 이제 좀 기대가 되고, 트레일러 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곰의 분석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이제 곰이랑 팬더를 좀 약간 다르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근데 여기서 형님들 지금 보시면 원래 저 구양발로 찍기 다음에, 원래 이 하단이 1타가 맞으면 원래 넘어졌는데, 이제 1타 맞고 2타가 확정같이 보이고, 이 2타가 맞으면 캐터가 이렇게 쑥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득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 이 기술 신기술 근데 이 사이에 아마 끊길 것 같긴 한데 이득을 굉장히 크게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득 상황에서 이 신삼단이 1타가 카운터라면 전타가 확정 같고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 꽂히면 그 다음에 뭐곰 엉덩이라든가 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확정인데 1타가 확정 나면 아마 전타가 확정 같고 그 다음에 확정타가 또 넘어진 상태에서 때릴 수 있고 아마 저 기술 신삼단이 아마 벽콘까지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곰나락이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근데 노멀로 맞는 건데 카운터 시는 바뀔 수도 있는데 곰나락이 노멀로 맞았을 때 일단 넘어지지 않고요. 이득이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거 이득 엄청 커 보이죠? 신기술 2타 사이 끊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잡기 근데 철권 에잇은 잡기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풀기가 애초에 어려운데 카운터 잡기를 잡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7프레임 내외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잡기가 되게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잡기 부분까지 강화가 됐기 때문에 헌팅에서 잡기가 풀기가 더 이제 여러 가지 잡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 헌팅 잡기는 그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피해야 되기 때문에 풀기 불가 잡기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맞고 전통 애들 이렇게 덮어져 덮어 때리고 이게 원래는 2타가 때려주면서
날리기였는데 토네이도 있다가 모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양손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삼양손을 때리고 끝이었는데 이 삼양손을 때리면서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때려준다 이건데, 저 이제 곰은 저 단타가 삼양손이 콤보 1타 데미지면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서 콤보가 데미지가 이제 고데미지 콤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콤보 자유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벽강 시키고, 이 기술 자체가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에요. 사실 원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기술을 토네이도로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안 쓰는 기술이에요. 저기서 쓰면 죽는 기술인데 어쨌든 이 정도로 벽홈에서 이제 토네이도 상황에서 토네이도를 시키면서 활용도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박수를 치고 싶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곰살 2타 쌍장까지 들어가요. 마치 헤이아치 같습니다. 곰살 2타에서 쌍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닥으로 아까 봤던 신3단도 아마 벽홈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벽홈에 약간 예전에는 원잽 다음에 막 곰으로 애교 떠는 기술로 때렸는데 이제는 확실한 벽홈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통의 스토리죠. 사실 팬더와 쿠마와 팬더의 스토리. 쿠마는 헤이아치랑 같이 다니면서 헤아치 애완동물이죠, 스토리가. 그리고 팬더는 샤오랑 같이 다니는 샤오 애완동물 느낌인데 팬더한테 이제 결혼했잖아요. 이제 항상 거절당하죠.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싸운다 이런 느낌인데 되게 웃깁니다, 약간. 그래서 악마손 마치고 헌팅은 여전히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던 기술에서 히트버스트 키고 PTS만 쓸 수 있는 기술 같은데 약간 지금 보시면 곰살문으로 시작하는데 곰살문에서 다문살로 약간 느낌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문살에서 내신이 있고 내신에서 토네이도 다음에 여기까지 확정.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신기술 2타 운기가 막히면 18, 19 정도 되는데 장거리 딜캐로 이렇게 2타가 1타 맞으면 2타까지 확정에다가 인게이저가 켜집니다. 참고로 이 인게이저는 이득도 큰데 에너지도 30에서 40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매시 중단에서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 스매시가 중단인데 리치가 되게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투원 하고서 쌍장으로 딜캐 하죠. 쌍장에 딜캐 되는데 인게이저 역시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풍신. 이게 좀 웃겼어요. 저는 아까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욕 나올 뻔했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곰풍신인데 이득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마 3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번에서 4번? 인게이저를 켰을 때는 4번 쓸 수 있고 버스터를 키면 3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쓰면서 히트가 소모가 확대거든요. 근데 보시면 팬더가 지금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있어요. 이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쓰면서 먼저 띄웠고 곰풍 통첨 포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토네이도 3타 토네이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좀 재밌어요. 왜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헤이아치의 애완동물 느낌인데 헤이아치 기술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 그 쿠마 자체가 그래서 운기도 쓰고 하는데 풍신을 줬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고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저는 웃기기도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원래 기존의 딜캐 기술인데 이 기술이 캔슬해서 다른 기술로 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헌팅을 또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득이 굉장히 커 보여요. 헌팅 박치기 다음에 히트 대시가 연결되고 히트가 켜진 상태였죠. 그리고 이 2타에서 토네도 되고 곰살 문까지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삼양손 카운터 시에 이게 지금 보시면 토네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토네도가 아니거든요. 삼양손 카운터 놨는데 이거 즉슨 무슨 얘기냐면 라스 아밥 양손이 엘보 코로나가 철권 8에서는 카운터라면 이거랑 똑같은데 이 다음에 토네이도가 또 연결돼요. 철권 7에서는 날리기에서 또 날리기가 안 되잖아요. 카운터 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삼양손 카운터 난 상태에서 토네이도가 또 될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즉슨. 그러면 얘는 이게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삼양손 카운터 시에 콤보 때리고 토네이도까지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치 맞췄고 그 다음에 이 레이저치 후에 저는 웃겼던 게 이 생선이 로봇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로켓입니다. 로켓 로켓으로 바뀌고 이렇게
상대한테 가서 폭발한다는 것도 표현도 나쁘지 않고 재밌게 좀 연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더가 제가 느낌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팬더를 잘 봤잖아요, 형님들. 제가 조금 뭐 솔직히 굉장히 게임도 많이 했고 여태까지 팬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많이 팬더가 좀 바뀐 것 같고 팬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부분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철권 에잇을 하시는 분들은 팬더 아니, 쿠마를 굉장히 재밌게 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쿠마 트레일러인데 팬더 트레일러 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팬더 트레일러 따로 나오면 팬더는 히트 키면 가추장을 쓰거나 아니면 샤오 기술을 쓰지 않을까. 팬더가 봉황을 잡는 그런 약간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구라TV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권 8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사랑합니다. 피스!